관리상품. 그러기 때문에 가격이 쑥 내려가서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 같습니다. 아, 전면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희 1942 중고차 영상 감사합니다. 자, 제가 잠깐 띄워드릴게요. 벤츠 E클래스 5세대 포맷 익스클루시브 모델이고요. 자, 이 차량은 2019년, 연식은 2019년인데, 등록일은 2018년. 검정색에 보시면 키로수가, 좀 있어요. 그래서 시세 대비 많이 저렴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어디를 좀 찾아보셔도 요만한 차가 없다는 게 키로수가 좀 있어서 시세 대비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는 거 보시면 아실 거예요. 보시면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시세가 좀 낮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는 그대로 검정색이고요. 차 관리 상태는 정말 좋습니다. 보시는 그대로 뭐 제가 이렇게 살짝 타보고 운전해봤는데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 뭐 없는 거 없이 깔끔하고 자 외관이나 차 기스 이렇게 다 같이 보실 건데 차 상태 A급입니다.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저희 거기서 전화 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를 받습니다. 자 그리고 언제나 저희 1942 중국차 좋아요 알람 구독에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영상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또 말씀드리면 저희 1942 중고차는 개인적인 수수료가 없습니다. 연락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걷고 와서 마음에 드시면 전화 기다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보시면 정면 바디인데요. 다 깔끔해요. 보시면 자 본넷도 그렇고요. 네, 보시면 타이어 휠 상태도 그렇고요. 자 보시면 관리 상태 정말 잘돼 있죠. 자 안쪽까지도 보셔도 잔기 썩고 그런 거 없고. 자, 연식이 있기 때문에, 키로수가 있기 때문에, 연식은 없죠. 연식은 몇년안 됐죠. 자, 보시면, 키로수가 있기 때문에 시세 대비 굉장히 저렴하다는 거, 보시는 그대로 문콕 이런 관리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측면 쪽인데, 아, 차 이쁘죠. 관리 상태도 좋고요. 보시면, 이쁘죠. 벤츠이기 때문에 더 이쁜 것 같습니다. 자, 키로수 대비, 시세 대비, 보시면 저렴하죠. 그러시고, 여기도 보시면 이제 블랙박스 있는 거 확인되시고요. 전반적으로 차 컨디션. 자, 와이프도 보시면 깔끔합니다. 자, 보시면, 키로수가 짧고, 키로수는 많고, 연식은 짧기 때문에, 차 관리 상태, 전반적으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자, 휠, 관리 상태가 좋은 거죠. 자, 보시면, 차 이쁩니다. 네, 보시면 이제 뒷모습인데요. 깔끔하죠? 보시면 이제, 관리 상태 좋아요. 보시면, 트렁크나, 보시면, 뒷유리나 전반적인 옵션 굉장히 좋습니다. 보시는 그대로 보시면 깔끔합니다. 네, 보시면 트렁크 생각으로 넓다. 높아요. 넓고 관리 상태 짧은 연식이 짧으니까 이 외장재도 보시면 굉장히 깔끔하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컨디션 안쪽까지도 보셔도 굉장히 컨디션 좋습니다. 그리고 안에 보셔도 이렇게 깔끔하다는 거 보시면 깔끔해요. 이게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도 넓고 깨끗하고 관리 상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참고로 전동 트렁크입니다. 네, 보시면 이제 전반적으로 보시면 선루프까지 딱 있는 거 보시면 시야각도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느낌 이쁘죠. 영화에서 보는 뭐 그런 느낌 깔끔합니다. 네, 시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전반적으로 보시면 13만 6,246km 보이시고요. 보시고 전반적으로 보시면 자 핸들이나 이런 컨디션 굉장히 좋습니다. 보시고 보시면 옵션 상태 보시면 뭐잘잘돼 있죠. 뭐안돼 있는 거 깔끔하게 다 되게 잘돼 있고요. 자 내비게이션 보시면 깔끔하게 원터치 버튼으로 잘돼 있고요. 자, 있는 그대로 보시면, 라이거나 이런 거, 차 컨디션 굉장히 좋습니다. 자, 호가. 자, 보시면 이제, 어란들까지 싹다잘 나오고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보시죠, 모르겠는데,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되는 거, 키로수. 전반적인 차 컨디션 굉장히 좋습니다. 자, 선루프까지도 보셔도, 깔끔하게. 자, 관리 잘 되어 있다는 거. 상태 좋습니다. 네, 보시면 전반적인 컨디션인데, 와, 보시면 메모리 시트에 열쇠 뭐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 벤츠 생각으로 깔끔하고 이쁘더라고요. 자,
키로수는 짧은 대신에 키로수가 많아서 철 관리 상태 끝내줍니다. 가죽 상태 이런 것도 보시면 깔끔합니다. 잘 보시면, 이쁘죠? 당연히 이쁘죠? 착각이 비싼데. 관리 상태도 잘 보시면 이제 가죽 상태라는 건 진짜 컨디션. 요 차만의 컨디션. 다 관리 상태 잘 되어 있습니다. 예, 보시면 돼, 전반적으로. 자, 컨디션 쭉 보셔도, 주석 뒤쪽 때가 있거나 먼지가 있거나 보시면 안쪽까지도 깔끔하시죠? 자, 보시면 돼. 수납 공간이 잘 되어 있고, 여기 수납 공간. 자, 가죽 상태가 쭉 보이려면 잘 되어 있죠? 그러시고, 전반적으로 가죽 상태 깔끔합니다. 이렇게 보셔도, 관리 상태나 디자인 쪽으로도 굉장히 이쁜 것 같습니다. 뒷좌석인데요. 여기도 보시면 엉따라 그러죠? 엉따라 다 들어가 있고 우드 이렇게 감성이 까이거나 이거 전혀 없이 잘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가죽 상태도 그러니까 맘레스트도 사용한 적은 거의 없어요. 혼자서만 뭐 출장용으로 많이 타신 것 같습니다. 보시면 네, 전반적으로 차 컨디션 좋습니다. 네, 보시면 전반적인 차 관리 상태 보시면 그대로 깔끔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벤츠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자, 보시면 이제 차 컨디션은 연식은 짧은 대신에 키로수가 많은 차들은 장거리를 좀 많이 가. 그래서 차 컨디션이 생각을 굉장히 좋습니다. 보시면 내장재도 사용하는 적이 있는 게 아니라 보시면 이제 혼자서 이렇게 장거리 운행했던 게 티가 나는 게 뒷좌석은 거의 건들거나 누가 타시는 적이 거의 없고요. 그리고 앞좌석에도 보시면 이제 장거리를 많이 치셨다는 게뭐차 컨디션이나 뭐 헤이지거나 이런 게 전혀 없다는 거. 그래서 관리 상태는 최고로. 자, 타이어 휠 상태 모두 잔기스 없이 뭐 관리 상태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쑥 내려가서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 같습니다. 아, 전면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선 헤드업 디스플레이, 뭐 선루프까지 관리 상태 굉장히 잘돼 있고요. 차 전반적인 컨디션은 좋은 것 같습니다. 요차 마음에 드시거나 궁금하신 것은 저희 고객센터로 전화 주시면 되시고요. 언제든지 제가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1942 중고차는 개인적 수술을 받지 않으니까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좋아요, 알람, 구독에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영상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1942 중고차는 개인, 홈페이지가 있어요. 거기서 마음에 드셔서 전화 주셔도, 차는 많으니까요. 연락 주시면 최대한 좋은 차 이렇게 선점해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말 좋은 차 소개시켜 드렸고요. 자, 영상 끝나면 성능 점검표도 올라가니까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1942 중고차 김강민 수장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